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장배추 재배 과정에서 오늘 설명드리는 몇 가지만 잘 따라해 주시게 되면 농약 없이 초보자도 충분히 유기농 김장배추 재배가 가능하거든요. 단순히 벌레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뿐만 아니라 화학비료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김장배추 심는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전국적으로 김장배추 모종을 가장 많이 심는 시기 하게 되면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씨앗 파종부터 직접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모종 심기 3주 전부터 육류를 시작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작은 텃밭 50포기 미만으로 재배할 경우라고 한다면 씨앗을 육류하기보다는 잘 육류된 건강한 모종을 구입해가지고 적기에 심어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초보자라면 그리고 주말 농부의 경우라고 한다면 텃밭에 자주 가볼 수 없기 때문에 8월 달에 심게 되면 늦더위 때문에 모종이 타서 죽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조금 일찍 심기보다는 조금 늦은 9월 상순 정도에 심어주시는 것이 고온 피해 걱정 없이 이 김장배추를 키워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김장배추 모종 심는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농약 없이 그리고 화학비료 없이 김장배추를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장배추 재배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밭 만들기 과정인데요. 밑거름을 충분히 넣고 밭을 미리미리 만들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유기농 재배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죠. 바로 퇴비인데요. 퇴비 같은 경우에는 가스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종을 심기 적어도 2주에서 3주 전에 미리 뿌려가지고 가스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그 양을 보게 되면 보통 퇴비 한 포가 20kg 정도가 되기 때문에 10평 정도의 규모라고 한다면 5포 정도를 텃밭에 넣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퇴비를 모종 심기 2주에서 3주 전 넣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텃밭에 기존 작물이 심어져 있거나 또는 이런저런 이유로 미리 밭을 만들지 못했을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장기 보관된 퇴비의 경우에는 2주나 3주가 아니라 일주일 정도만 가스를 빼도 충분히 가스가 빼지니까요. 오래 사용할 퇴비를 1년 전이나 2년 전 사놓고선 장기 보관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가스가 배출된 와수 퇴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퇴비 봉투를 미리 개봉해 놓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퇴비 가스가 방출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 일주일 전에는 뿌려가지고 가스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니까요. 이 부분 고려하셔가지고 밑거름으로 활용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모종을 심기 일주일 전에 넣어주는 화학비료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붕소비료가 있고요. 붕소 같은 경우에는 밀약 요소이기 때문에 아주 소량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종을 심기 한달 전에 단독으로 보통 석회고토를 넣어주는데요. 석회고토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이유라고 한다면 석회와 질소 성분이 만나가지고 암모니아 가스를 방출하고 질소 성분이 용탈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꼭 석회고토는 단독으로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데 올 초에 내가 석회고토를 충분히 넣고 미리 밭을 만들어줬다라고 한다면 이 석회고토를 생략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으세요. 대신에 배추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칼슘이 조금 부족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칼슘제를 연면시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텃밭 비료라고 할수 있는 복합비료가 있는데요. 복합비료 같은 경우에는 모종 심기 일주일 전에 뿌려주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세 가지 비료가 대표적으로 김장배추 재배 과정에서 밑거름으로 넣어주는 화학비료가 될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오늘 주제가 이런 화학비료를 배제하고 유기농으로 김장배추를 재배해보자 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화학비료를 대신할 수 있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일염인데요. 천일염 말고 바닷물을 이용하면 더 좋겠지만 바닷가가 인접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바닷물을 수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천일염을 대체해 주시면 되고요. 천일염에는 다량한 미량 다량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다량 요소인 칼리와 칼슘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량 요소인 붕소도 포함되어 있고 위에서 석회고토를 넣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마그네슘과 칼슘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천일염입니다. 이런 바닷물과 천일염 활용 같은 경우에는 저의 경험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농진청에서 자료를 공개하고 있거든요. 바닷물이나 천일염을 농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논문식으로 발표한 것이 있는데요. 바닷물에 어떤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는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황 성분이라든지 마그네슘, 그리고 칼슘과 칼륨, 그리고 질소 성분도 이렇게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닷물 같은 경우에는
원액을 그대로 사용해주면 작물이 고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에 희석해서 꼭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100배로 물에 희석해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모든 작물에서 이상 없이 바닷물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주제 작물인 배추를 집중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100배로 희석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10배까지도 이렇게 고농도로 바닷물을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천일염과 바닷물을 텃밭에 처음 활용해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100배부터 연하게 활용을 해주시고 이후에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인다고 한다면 조금 과감하게 이렇게 10배 희석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고 이렇게 자료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액으로 작물에 뿌렸을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작물에서 작물이 고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바닷물이나 천일염이 좋다고 해서 원액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바닷물은 병충해 방제 효과도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병해를 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작물 재배 과정에서 골칫덩어리라고 할수 있는 진드물이라든지 나방 피해도 막을 수 있는 것이 이 바닷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재료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달걀 껍질이 있는데요. 달걀 껍질을 잘 모아두신 이후에 깨끗이 씻어서 햇빛에 1차적으로 말려주세요. 이후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귀찮다 하더라도 약불에서 5분 정도 이 달걀 껍질을 구워주게 되면 혹시라도 달걀 껍질에 남아있을 수 있는 균이라든지 바이러스를 뜨거운 열로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로 구워진 달걀 껍질을 곱게 갈아가지고 석회꽃도 뿌리듯이 뿌려주시면 되고요. 화학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단독 사용할 것 없이 퇴비를 뿌릴 때 함께 뿌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밑거름을 넣고 밭을 잘 만들어줬다고 한다면 이제 김장배추 모종을 심을 차례인데요. 주말 농부이고 그리고 텃밭에 자주 가볼 수 없는 그런 초보 텃밭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심기보다는 지금처럼 비닐 멀칭을 한 이후에 모종을 심어주게 되면 수분 관리라든지 그리고 풀 관리가 용이해지기 때문에 비닐 멀칭 이후에 모종 심기를 조금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비닐 멀칭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모종 심는 간격을 40cm 이상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텃밭에 여유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40cm가 아닌 45cm 정도 간격으로 모종을 심어주는 편인데요. 생육 중기만 되더라도 잎이 크게 벌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점 유의해서 김장배추 모종을 심어주시면 병충해에 강한 잎 두꺼운 김장배추로 성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벌레 피해인데요. 이렇게 청벌레는 기본적으로 발생을 하고요. 생육 초기에는 벼룩잎 벌레 피해, 그리고 진드물 피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생육 중기 이후에도 이 달팽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꼭 벌레가 생기기 전에 그에 대한 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2리터 물통에 막걸리 한잔 정도를 넣어 주시고요. 사카린 반수저 정도를 넣어주신 이후에 잘 흔들어가지고 잎의 앞면과 뒷면에 골고루 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방법 가지고서는 벌레가 발생한 이후에 뿌려봤자 벌레가 죽는 효과는 미비하거든요. 이런 이유에서 지금 방법은 선방제용으로 활용을 해 주시면 되고요. 천벌레가 발생한 상태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주방세제를 반의 반수저 정도 아주 미량만 넣어가지고 섞어서 뿌려주게 되면 벌레를 죽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또 다른 재료로 가장 많이 알려진 난황유가 있는데요. 난황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계란 노른자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식용유 60ml, 그리고 물 100ml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세 가지 재료를 믹서기에 넣고 곱게 갈아준 이후에 물에 100배에서 200배 정도 희석해가지고 뿌려주게 되면 생육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벌레 피해를 막아줄 수가 있고요. 이 또한 청벌레라든지 달팽이처럼 벌레가 생긴 이후에 뿌려준다고 한다면 그 효과가 미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방세제를 약간 섞어서 뿌려주게 되면 조금 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친환경 농약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 농부의 경우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 행사를 씌워가지고 벌레를 원천 봉쇄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고 주말 농부 분들에게는 이 방법을 많이 추천드리는데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김장배추 모종을 심고 이후에 방임으로 키워도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80% 이상 벌레 피해 받지 않은 김장배추를 수확해 드실 수가 있거든요. 한냉사를 씌울 때는 모종을 심고 바로 이렇게 한냉사를 씌워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어느 정도 통이 커졌다라고 한다면 벌레 피해가 이후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때가 되게 되면 이렇게 한행사를 벗겨주게 됩니다. 어떤가요? 화학 농약 또는 친환경 농약 없이 그대로 방임으로 키운 김장배추이거든요. 일부 잎이 이렇게 벌레 피해를 받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충분히 김장 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성장을 했기 때문에 밭에 자주 가볼 수 없고 방임으로 이 김장 배추를 한번 키워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방법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김장 배추 재배 과정에서 농약 없이 유기농으로 재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가을 재배 대표 작물이자 그리고 텃밭 작물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물이지만 항상 비료나 농약을 줘서 이 김장 배추를 재배했다고 한다면 올해는 한번 유기농 재배를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